사람들이 이제 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. 이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됐습니다.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최근에 나온 바가 있는데요. 흥미로운 결과요? 예, 사람이 이제 세 번 늙는다고 합니다. 아, 사람이 매일매일 사는 동안 시시 각각 늙는 거 말고도 또 세 번 크게 늙는 게 있어요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예전에는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늙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네. 최근에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34살, 60살, 78살에 세 번 그 갑자기 좀 늙는 시기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. 와, 근데 이렇게 세 번 확확확 늙는 원인이 뭐예요? 그 시기에 이런 혈액 속의 단백질 수치 같은 것들이 갑자기 확 변하면서 노화가 갑자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와, 그럼 단백질과 같은 뭐 좋은 영양소를 막 채워주면 되나요? 예, 그래서 제가 그런 단백질 중에서 좀 노화에 중요한 그런 단백질 같은 걸 찾아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예, 저희도 이제 그런 연구를 정진호 교수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.